다른 때 같으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다. 이제 열어도 되는 거예요? 네. 지금 온도가 84. 살짝 살짝. 않으세요? 네? 아니요. 별로 기대를 안 해요. 망했네. 이사가 아닌데. 재벌구이가 끝난 도자기들. 이색별로 유약기 농도가 아닌 것 같아. 재벌구이에 들어가기 전 유약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릇 색깔이 달라진다. 너무 빨리 열어서 그러나 가마를? 금강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. 색깔이 마음에 든다 했더니 금이가 있다. 쓸 수도 없고 개밥그릇 해야 되겠어요. 개밥그릇은 이렇게 개밥은 이렇게 마른 거잖아요. 그래서 안 그래도 개밥그릇 내가 깼는데 개밥그릇. 도자기 만드는 주인 덕에 견공들만 호사를 누리게 됐다. 깨져버렸. 저 위에 것보다 밑에 것 좀 보고 싶어서 접시. 하나 하나 꺼낼 때마다 기대되고 또 긴장이 되는데. 이거 이쁘게 나왔다.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. 색깔이 정말 특이하고 못 보던 색. 잘 나왔네요. 다행이네요, 그래도. 한 가스값 정도만 나왔으면. 그 정도 것만 성공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겠어요, 이번에는. 가스비만 건지면 좋겠다니 참 소박한 소망이다. 팔지 못하면 재료비와 가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.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. 처음에 문 열었을 때 몇 개 보고 망했다 했거든요. 색깔도 별로 그 제가 상상했던 색이 안 나오고 그 색 그 유약의 그 특유의 색이 안 나와서 했는데 이제 밑으로 가니까 그냥 괜찮은 것들이 나왔네요. 괜찮은 것들이 좀 있네요. 큰 접시 몇 개가 살아남아서 괜찮아요. 이 가마에서 얻은 첫 작품들이어서 더 애정이 간다. 오늘의 경험이 약이 될 거라고 굳게 믿어보는 바입니다.